리뷰가 나왔는데 네. 네, 저희도 다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가 나오는 리뷰는 아니지만 이런 들어볼게요. 거 처음이니까 블랙스완 소원! 소원? 소원! 아 이제 블랙스완 소원하다고 이제 이제 몇 시간 후에 공개되는 정도로타입니다. 오 야 영화 SBS MTV 2020 오 뭔가 이상하네. 아 뭔가 영화가 나오죠? 뭔가 좋은 말이에요. 아 네. 저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숨쉬었다네요. 뭐야? 어? 일곱 명인데? 우리인데? 우리 언제 찍었지? 우리 아니야. 네, 아이디스 우리 아니에요. 우리 머리 긴 분이 계시네. 우리 아니야. 되게 유명한 엄청 유명한 미국 모델 팀. 춤 되게 잘 추신다. 뭐야? 저분이 화이트 스완인가 보다. 그 백조. 나머지가 흑조인가 보다. 저 빠지는 거야? 아, 저걸 진영이 찍었어야 했는데. 아, 쟤 무슨 소리야? 우와. 아 맞아 음원 바뀌었지. 이걸로 나와? 아 이걸로 나와. 1번은 무슨 뭐지 아무 바뀌었나? 아니 여기 여기잖아. 이건 누가 찍었지? 그랬죠. 언제 찍었는데? 하나가 와 확실히 무용한 몸이라서 몸이 멈춰가는 근육 하나하나 다 움직이는 거니까 영화 가려면 잡아서 하지만 소원은 못하고 뭔가 되게 감옥 같다. 레이저 감옥. 이게 뭔가 이게 저희의 이제 고통을 승화시키는 약간 그러니까 저 못 나가게 하네. 마치 우리 연습실 같군요. 나갈 수 있잖아. 8시까지는 못 나간다. 저희가 곧 이거 보고 나서 바로 이 안무를 연습하러 가잖아. 이 안무는 아니지. 좋았다. 와, 이런 장소가 어디서 섭외한 거지? 뭐하는 거야? 신령 같지 않아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도 처음이라서 이런 프로모션은 그렇지 않냐? 선공개되고 막 이렇게 다른 영상 나가면 그럼 음원 사이트에서 이 음원을 보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뮤비용인 것 같은데 음원. 뭐야 내려가는 거야? 장소 진짜 멋있다. 드디어 탈출했구만. 약간 좀 있네? 약간 이게 전공이라 좋아할 것 같아. 무슨 왜? 탈출한 줄 알았는데 탈출 못했네. 그러면 그런 거 있냐? 유명할 때? 저요? 지민이는 이런 무용이 아니잖아? 그거랑 장르가 다르지. 아, 같은 장르인데. 아, 그래? 네. 나 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한성 어머치기인데, 방금. 팔 진짜 비슷해. 와. 너무 집중해가지고 노력을 잘 안 했어. 이 정도, 이 정도 발끝도 못 해봤죠, 저는. 와. 무용수도 있으냐, 내가 처음 알았어. 항상 그, 막, 이 춤추는 거,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무용수도 있더라고.
약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죠, 무용이 약간. 일단 몸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르지. 완전히 둘이 붙어버리면 무용이 그냥 다 그냥 이겨버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날아오르려 하지만 결국 끝내 잡히는구나. 아, 약간 그런 건가? 아, 잘 만들었다. 모르겠어. 어우, 야, 너무 집중해가지고 리액션을 내가 한지 아는지 모르겠네. 멋있네. 저 리액션 안 했어. 궁금했어. 나도 한 거 같은데? 저 처음이라 이런 게. 와, 씨. 일단 와, 무용의 세계는 정말. 이걸 방금 지민과 나머지 여섯 명의 흑조로 대입을 해봤습니다. 와. 네. 아우, 씨. 지민이. 지민도 저렇게 한번 우정 까고 한번 하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감정을 네. 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되게 새롭게 팬분들한테도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두루뭉실하게 뭔가 내용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근데 요거는 앨범이 나오고 나서 다른 트랙이 다 공개되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아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충 아마 저희 팬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해석 능통하시기 때문에 해석을 굉장히 네. 잘하시기 때문에 네.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그렇죠. 저희 아미들은 전문가 계속 공부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된 거죠. 수준이 너무 높아. 6시 시험에 공개돼요. 6시 2시간 뒤에 공개돼. 지금 아 지금 4시 44분이야. 1시간 20분 뒤에. 아, 자 저희도 공개 지금 2시간 전에 본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 저희 또 선공개 또 처음이잖아요. 그치. 아니 근데 어쨌든 사실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갖다가 릴리즈 한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기대되네요. 네. 여러분들 이번 앨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 영상 찍고 저희도 이제 블랙스완을 준비하러 가잖아요. 지금 해야죠. 네. 더욱더 더 열심히 준비할 것 같네요. 아, 이번에 좀 기대돼. 뭐 저런 식으로 춤춰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게 공개가 되면 이제 진짜 앨범이 이제 곧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희 들어서 한 달 넘게 남았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시작이다 약간 이제 시작했지 뭐 사실 6년 것도 공개됐고 이제 발동 거는 거지 이제 시간 진짜 멋있긴 했어. 오케이 자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네. 파이팅 안무 소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소원